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으로 바로 이어가겠는데요.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시장에서 아까 인텔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오늘 칩 관련 종목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인텔 쪽에서 이 반도체 수요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경고 사인도 내보냈고 이 반도체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이제 그 반도체 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섰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더 그 밀려있던 즉 적체되어 있던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가전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모바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큰 수요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밀린 그 주문들을 쳐내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만큼 공장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만큼 그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있어가지고 달아놓는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더욱더 이제 치열하게 굉장히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현재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 미국은 현재 그 반도체 업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 10나노 공정 이후로는 새로운 제조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래서 이 공정을 더 줄일 경우에는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 오히려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더 이상 그 반도체가 효율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당 이 여기에 대해서 생산 기술을 더 이상은 늘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팹리스로 전환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우리는 그러면 설계만 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 맡기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그 이 라이센스만 이제 먹는 그런 구조로 그렇죠, 이제 갔던 그렇죠.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회사들 특히 지금 삼성전자나 ASML 같은 경우 혹은 일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일본도 경쟁을 했으니까 일본 회사들 같은 게 7나노 뭐 오는 3나노까지 이제 확 떨어지고 이제 2나노가 되니 마느냐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TI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이후로는 뭐 다른 그 생산 시설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기술들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투자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SML이라든가 현재 최신 반도체 장비에서 우리가 있는 노광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이 오히려 이런 그 인텔 공장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으면서 주문이 폭증이 들어가니까 기존 거래처에 대한 납기를 맞추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반적인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미국 쪽에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국 쪽에 칩 관련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중국이 그 중국 제조 2025를 했다가 지금 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전체 자금률 70%까지 올린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그 중에 핵심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자금률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 가더라도 20%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가지고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천 기술을 쓰는 그 업체들은 미국에 만약 중국에다가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우리는 그 회사한테 그 제재를 걸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 10나노 미만의 장비 그야말로 초미세 그 기술을 가진 장비들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TSMC를 어차피 뭐 대만에 있나 중국에 있으나 똑같은 거니까 이제 이걸 네. 우리가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굉장히 좀 상당히 그 대만하고 관계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특히나 대만 정부 같은 경우 국가안보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그것을 그야말로 국가에 대해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만약에 정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술을 빼돌릴 경우에는 최대 12년까지 지금 실형을 살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는 인텔이 거기다가 유럽에다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극소 반도체 같은 것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보면은 특히 이제 TSMC하고 그 인텔이 애리조나에 같이 있어요. 거의 붙어 있어요, 둘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투자 과정에서도 기계 가지고도 싸우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도 굉장히 좀 붙어 있고. 그런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텍사스 완전히 반대쪽에 있으니까 네. 그나마 여기에서는 좀 그 피해가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기업들의 영향도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행보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초점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또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냈고 지금 또 유럽에 가 있단 말 간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뭔가 M&A와 관련된 이슈 앞으로 삼성전자의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추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그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딜레이가 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제 의견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ASML이라든가 이런 노광 장비 회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그 대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초고부가가치 제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지금 이렇게 폭증하는 제조 장비의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게 보통 한 2, 3년까지도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납기를 땡기기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돈을 더, 선금을 더 준다든가 아무튼 뭐 이런 일들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밀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면 아, 그럼 제조 장비 이런 건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는 약한 수급이지만 여전히 약세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라든가 전망 굉장히 좋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그 현재에 있는 상황이 아직 그만큼 현실을 못 따라가주기 때문에 불확실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횡보세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반도체 수요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 알 수가 없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인텔 쪽에서는 오히려 또 반도체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칩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셀럽 오브 마레치로 이어가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경제계를 흔드는 셀럽들의 말말말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레브 마레츠 최유은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트랙하는 사이트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미 경제연구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A rule of thumb. 역사적인 경험은 늘 되풀이 되어 왔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의 침체는 단 1분기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경제 활동이 두드러진 감소가 몇 달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셀럽의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세 브루스 엘라스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지금으로선 경기 침체는 2023년의 이야기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It's not this year. 이번에는 아닙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1.8%의 성장세를 장기적으로 기록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경제 성장도 경기 침체도 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경기 침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이슈이자 심리인데, 자, 뭐 내년 정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올 거라고 더 빠를 보고 있고요. 것이다.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했다 아니면 뭐 글로벌 경제가 침체했다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그 2015년도, 16년도 즉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너무 과열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좋았던 것처럼 보였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그 과열될 수가 없는 경기가 이렇게 과열이 됐으면 그 이후에 그 모멘텀이 그만큼 이제 냉각 그 쿨다운 즉 냉각기가 그만큼 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이 그 코로나로 촉발된 것인데다가 현재 그 여기에다가 이제 유동성이 더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푸는 데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비록 그 가동을 한다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밀려있던 그 원자재의 수급을 회복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밀려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번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그 초입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규 소장께서는 조금 더 빠르게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사인을 경고를 주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기술주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캐시우드는 최근에 테슬라를 저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의 단말기를 통해서 알아낸 팩트라고 하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LLC는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5월 23일 이후로 5만 5천 주 더 매입했습니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이 보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테슬라의 저가 매수는 지난 11월 사상 최고치에서 50% 하락한 후 나온 트레이딩입니다. 라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기술적인 트레이딩일 뿐이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캐시우드의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 자, 테슬라에 관심인 분들 너무나 많으시니까, 근데 캐시우드가 지금 테슬라를 저가 매수하는 사인을 좀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현재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죠. 여기에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와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700달러대, 734달러대 정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자리에서 과연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여기에 있는 이 그 저항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악재가 뭐냐면, 포드에서 나오는 F-150의 그 전기차가 이 바로 핵심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비안 이외에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특히 이제 포드에서 이런 전기차가 나와가지고서 양산에 들어갔다라면은 앞으로 이 부분은 테슬라에 대한 입지를 굉장히 지금 억누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그렇게는 좋지는 못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 사이버 트럭,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앞으로 출시 계획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포드 쪽에서의 픽업 트럭이 얼마나 약진을 하게 될지, 이게 또 테슬라에게는 어떤 부담을 줄지, 캐시우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저가 매수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게리 겐슬러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데요. 파이프 샌들러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의 시장 시스템은 It's not clear.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약간의 비판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새로운 증권거래위원회의 룰은 일반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Trade for the benefits of investors. 중개 거래사들이 챙기는 수수료와 투자자들의 거래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로빈후드와 같은 앱들은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를 IB들에게 판매를 해왔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옳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룰이 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시장의 변화도 있게 될지 이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 투자자 보호나 정보와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증권회사들한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 미국이 일단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계좌 추적,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창구 추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창구 추적이 안 되는 구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창구가 어느 창구에서 누가 얼마나 내놨는지 이런 것들, 즉 증권사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창구 추적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증권사들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가지고서는 그동안에 몰래 해가지고 하던 그 헤지펀드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뭔가 조금 더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지, 이게 또 시장에는 오히려 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추이도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 확정되면 뭔가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왓츠업 셀러브 마리치까지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